제4공화국 헌법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4공화국 헌법은 유신헌법이라고 하죠 그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헌법인데 그 내용은 이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72년 헌법 7차 헌법 개정 다 이렇게 자유재로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개정 과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삼선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은 71년 이른바 71년 12월 6일 북한의 남침 위협 증대를 내서 이른바 국가 비상사태 일단 선포를 해요. 이게 이제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한 어떤 이제 이렇게 모멘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모멘텀을 뭘로 잡을까 하다가 아 북한하고 어떤 통일 문제를 딱그 던져서 사람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싹 쏠리게 한 다음에 어떤 이제 그 어떤 통일을 그, 막그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헌법적인 어떤 뒷받침이 필요하다. 거기서 나온 게 이제 유신헌법이죠. 이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12월 27일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의결된 다음에 이 법률은 대통령에게 초헌법적인 국가 긴급권의 행사를 가능하게 한 것이었다. 자, 72년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는데 이 공동성명은 평화적 통일, 군사 충돌 방지, 남북교류 등 남북의 긴장 완화를 도모하는 것이었는데 이게 발표됐을 때 정 국민이 엄청 놀라고 와, 진짜 통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이렇게 들떴었다 그래요. 근데 갑자기 남북 교류가 딱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70년 10월 17일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비상조치가 단행되는데 10월 1 7일 비상조치로 자, 이 비상조치에서 국회가 해산되고 정치 활동 이 중단되었으면 국회의 권한을 비상국회가 대행토록 자, 국회의 권한을 비상 국무회의에서 국회, 국회의원을 여기서 대행 이런 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72년 10월 27일까지 조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 개정안을 공고하고 공고 후 1개월 내에 국민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따라 72년 12월 27일에는 이른바 그 유명한 유신헌법이 공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잘 보시면 이게 이제. 그, 김학성 교수님 교과서에 나온 문장인데, 자, 7사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 비밀접촉과 왕래를 이루는 것인데, 당시 남한의 정보부장이 그, 아마 이후락 정보부장이었을 거예요.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해서 성사시킨 것인데, 그후 북한의 부주석이 남한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72년 남한과 북한은 모두 자신의 체제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을 단행하게 돼요.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는 이때, 그러니까 72년 이후에 황장엽이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주체사상 주사파, 그, 수령론에 입각한 어떤 그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남한의 이제 유신헌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위해 비밀접촉과 왕래를하는가가 이제 남한, 북한 이제 어떤 이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은 전문에서 자, 그 통일을 그 모멘텀을 했다니까. 그래서 평화적 통일의 원칙을 일단 전문에서 평화적 통일을 천명을 하고 대통령의 평화 통일을 위한 성실 의무 등을 규정을 하고 다 이때 다 들어간 거예요. 또한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짓을를 공고해야 한다는 원칙을 처음으로 명시를 했어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제일 커다 문제 문제점이죠. 기본권 보장을 약화시켰다는 게 이제 유신헌법의 최대 아주 안 좋은 점이죠. 그래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비롯해서 여러 기본권에 대한 개별적 법률 유보 조항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언론 출판 집회 결수를 자유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법률에 의해서는 이게 제한받을 수있다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광범위하게 제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더인권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권을 가진다. 그러니까 공무 더인권을 가진다. 이렇게 보호받는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렇게. 개별적 법률 유보 조항을 두는 형태로 기본권 보장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조항을 삭제. 커다란 문제점이죠. 그다음에 그 유명한 군인 경찰 등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제한. 이걸 헌법 규정으로 오는 거죠. 위헌 자 군인 경찰 등에 대한. 그 이중배상금지조항이 헌법으로 들어오는 거 유신헌법에 들어온다 그랬죠. 그래서 72년 7차 개정헌법은 대통령에게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 요게 72년 7차 개정헌법에서 들어온다라는 거. 자, 모멘텀 통일, 국회 외에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두고. 자, 이게 이제 문제죠. 여기에 이제 대통령을. 통일 주재 국민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3 분의 1의 선출권을 통일 주재 국민 회의에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그래서 여기서 뽑힌 그 국회의원을 그이 사람들 모임을 유정회라고 하죠. 그다 검색해 보시면 다 이런 그 맥락들이 다 드러나요. 그다음에 대통령 권한을 강화해서 국회 해자잘 보세요. 국회 해상권 헌법적 효력을 갖는 긴급 조치권. 국회의원 3분의 1의 추천권.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 회부권을 부여하였고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되 중임 제한을 철폐했제평생도록 이제, 이제 할수 있도록 국회의 회기를 단축하고 국, 그러니까 회기를 단축한다는 건 국회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인 국회가 그 어 운영될 수 있는 기간을 확 줄여버린 거죠. 그 다음에 국정감사권 조항을 삭제. 그 다음에 위원심사기관으로 헌법위원회를 설치했고 대통령에게 일반, 일반 법관, 대법관뿐만 아니라 일반 법관 임명권을 부여하였고 통일이 될 때까지 지방의회 구성을 유보해 그러니까 다 대통령 권한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거기에 대통령 권한을 이렇게 좀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들다 잘라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유신헌법이 갖는 가장 커다란 문제점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개헌 절차를 이용하는 이것도 이제 종종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바로 국민투표를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국회를 통하지 않는 거죠. 국회의원 제적 가반수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 제적인 3분의 2 이상을 의결을 거쳐 통일 주체 국민의 의결로 확정하는 이렇게 개헌 절차를 이원하였고 헌법 개정안의 공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단축 종례는 이제 30일 이상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국민들이 알수 있는 그 기간이 이제 짧아진다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발안제가 폐지됐다. 자 7차에서 그래서 발 아까 국민 발안 발2 3 4 5 6 7차에서 폐지됐고 아까 2차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발의 3, 4, 5, 6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1972년 헌법은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 국회의원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 국민의 의결을 확정된다는 규정으로써 헌법 개정 절차를 이어나 언제? 72년 헌법. 시험에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48년 헌법부터 유신 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 개정안을 3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80년 헌법 개정에 의하여 900이 20, 아, 유신헌법에서 20일 이상으로 단축됐다라는 거 자, 이렇게 4 0항 헌법을 같이 봤습니다.